국내 최대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2024 창원 생명축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청정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창원 생명축제로 우회하라! 2024 창원 생명축제 개막을 축하하는 축포가 터지자 축제장이 한순간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흥겨운 공연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행사장 곳곳에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가장 큰 인기는 창원 생명쌀을 비롯해 표고버섯, 벌꿀 등 100여 개 농가가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 청주의 우수 농산물을 맛보고 구매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청주에 있는 우리 사위하고 딸이 초대해서 서울에서 지금 우리는 내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농수산물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같이 즐길 게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확체험장에선 아이들이 직접 고구마 캐기를 하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색색의 꽃들과 열대 식물로 꾸며진 생명농업관에선 추억을 남깁니다. 오니까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울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마다 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친환경축제로 치러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소독 살균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텀블러를 지참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성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 축제장에 오셔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개막 축하 공연에서는 가수 박지연, 김현정 등이 초대 가수로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